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림픽, 동계올림픽 주최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 김일성 주의자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 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문회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한처의 양보도 허락되지 않는 이념의 전쟁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미 좌파들은 김문수 지명자의 과거 발언과 행동을 집중 공격할 태세를 마치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좀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한겨레, 경향, 오마이 등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경고와 비난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산전수전 보수 우파의 최후 보루입니다. 결사항전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상대가 적입니다. 적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좌파 35, 중도 30, 우파 35의 이념적 구도에서 한치 앞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는 어떤 공격에도 사과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오로지 김문수는 절대정신이 되어야 하고 김문수의 주장만이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동일 뿐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에게 법치는 사라졌다고 호소하면 됩니다. 4.10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은 문재인, 이재명의 불법을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힘을 실어달라고 더욱더 호소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을 보십시오. 전남 23%, 광주 25%, 전북 20%, 충남 25%, 제주 18%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득표율은 90%가 넘습니다. 개딸들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에게 양탄자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대선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이 김문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수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며 논쟁을 피해왔고 양보하면서 투쟁을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천국이 되었습니다. 간첩을 잡는 사람이 구속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스스로 우리 보수의 가치를 후퇴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김문수 지명자의 강단 있는 결단력, 용기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감장에서 보여준 김문수의 모습은 만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김문수 지명자는 더욱 당당하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고대 아테네 소크라테스는 매일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배층은 그의 사상이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은 소리치고 손가락질을 했고 소크라테스에게 집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고 배심원들은 그에게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철학을 설파한다는 이유로 아테네 떼군중들은 세계적인 성각자를 죽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저주하게 되었고 이성과 도덕이 지배하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외쳤습니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어틴에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파리 광장에는 매일같이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고 끔찍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무지와 떼군중 폭력의 힘이 법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이를 군중의 폭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단두대의 광기와 공포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사라졌다. 자유와 질서를 뺏어버렸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반지성, 반이성, 반인간적 초품 반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온 언론들이 촛불 광기에 마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이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탄핵 절차가 정치적 음모에 이루어졌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김문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회고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를 읽으니 눈물이 났다. 죄 없이 탄핵당하고 4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를 하고도 국민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경산호 위원장의 취임식 때에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
헌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되었다. 이를 주도했던 김무성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맹렬히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 고비가 김문수 지명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법적으로 탄핵했음을 김문수는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탄핵과 구속이 묵시적 청탁에 의한 불법이 증명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금기어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울분에 찬 모습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아직도 탄핵의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의 주장에 흥분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먹일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거짓이고 촛불과 함께의 결과임을 김문수는 조목조목 밝히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광분할 것입니다. 김문수의 주장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의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공식적으로 박근혜 명예회복을 선언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혀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문제는 좌우 이념 전쟁의 최정점에 서 있습니다. 확실하고 철저한 방어 논리를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김문수 지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탄핵에서 민주적 절차가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이 탄핵을 당했고 4년 9개월간 감옥살이 한 것은 촛불반란의 때법에 의한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문수에게 취소와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개인에게 사상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인 신분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한 것은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공인의 의견, 사인의 의견을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좌편향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김문수 지명자는 바로 대권 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권투를 빌겠습니다.